안녕하십니까. 영주방송의 조규호입니다. 오늘은 풍기 집회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또 이 방송을 한번 드린 일이 있죠. 긴 강 끝에 모처럼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까지 영주 지방에 49mm 정도 내렸다는 예보를 받았습니다. 오늘 10시부터 행사는 가끔 오는 비지만은 어떨 때 한순간은 억수같이 쏟아지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비 속에서 제가 아는 영주의 오늘 행사는 두 가지가 있고 중앙에 큰 행사가 하나 있네요. 그 하나는 풍기에 주황선 복선화 주민 집회이고 또 하나는 조금 후 10시 40분부터 장옥현 영주시장이 언론인 초청 기자 간담회를 한답니다.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 당대표하고 최고위원을 중앙에서는 뽑는다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는 관련 인사가 있기에 내가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 행사에 수익 둘러보니까 선출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 박성만 도의원이 참석을 했고 서동석 풍기농협협동조합장님이 참석을 했습니다. 부엌에 가서 들으면은 며느리 말이 옳고 옳은 것 같고 방에 가 들으면은 시어머니 말이 옳은 것 같다는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 방송을 한번 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풍기 주민들이 주장하는 데는 상당한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관청이나 주관부서에서는 버릴 문제가 아니고 적극 검토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고치고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나가는 게 안 좋겠나. 이 주황선 복선화 문제에 풍기의 주민들은 이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면서도 이 장대 빗속을 헤치면서 나는 할 말이 있다고 비를 노비기 하면서 이렇게 나섰는데 다 같은 주황선로인데 다 같은 영주고 풍기인데 영주는 잘 수용하고 있는지 별 동향이 없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주민들의 주장 속에서도 나온 말이지만은 지금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천추만대 고칠 수 없는 일이 되고 조금 늦더라도 주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의견을 교합해서 좀 바꾸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을 서로 얘기를 해서 이 현장에다가 반영을 한다면은 그래도 왕창 바꾸지는 못할지언정 주민의 불편을 다소 줄일 수는 있고 후일 자손들에게 할 말은 있지 않겠나 한다고 했습니다. 풍기는 이렇게 복잡하고 돌아가고 있는데 영주는 그냥 알아서 아 그거 돈 많이 들고 지금 변경하기 어려울 거야 하고 그냥 그렇게 영주는 수용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입니까? 저도 지금부터 그 추이와 여론, 주민들의 여론을 사비사비 살펴보도록 하면서 오늘 풍기 주민들이 하는 행사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계, 은밀, 선배님들, 후배님들, 동계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주십시오. 우리는 외칩니다. 주민의견 무시한 뚝방철길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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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로운 우리 마을 뚝방장벽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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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가로막는 뚝방장벽 남북통로 개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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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기발전 가로막는 뚝방철로 철폐하라! 철폐하라! 주민의견 무시한 철도공사 자자선선 원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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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사님 정대형님 한 목소리 해주시죠. 예, 사무사님 부위원장 정대형입니다. 예, 우리가 이 철도 복선을 하는데 달콤한 얘기만 들었어요. 1시간 10분이면 청량에서 풍기까지 온다. 그런데 차 20대 중에 한 대밖에 안 씁니다. 10대 지나가면 앞으로 풍기역이 없어질지도 몰라요. 평양에서 원주, 저 양평, 원주, 제천, 남양 풍기 안 쓰고 영주, 안동, 영천, 대구, 이렇게 갑니다. 20대 중에 한 대서요. 그런데 왜 우리 서부사람이 풍기 동네 폭탄을 가로지르는 철도를 세우느냐 말이지. 폭로를 좀 해줘야지. 이래서 분통이 터져서 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지금까지 노력을 하고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얘기, 달콤한 얘기 듣지 말고, 진짜 우리가 좋은 게 뭐고, 나쁜 건 뭐냐, 이거를 해서, 우리 나쁜 거는, 동네 폭탄을 가로지로 막아놔서 불편하다. 그거를 좀 소통시켜도 하고, 돈이 없으면 3년도 걸려도 좋다. 5년 뒤에도 좋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교량 철길 반대한다 그러면은 뚝방 철길 반대한다 그러면 뚝방 철길 하면 반대한다 외쳐주십시오. 뚝방 철길 반대한다. 뚝방 철길 반대한다. 반대한다. 국가를 가지러 갔어요.